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I'm breathing in. Hold tight, hold tight. 이제 엎드린 자세에 푸시업. 엎드릴 때 발을 이제 크로스로 걸고 등 펴고 배 힘 주고 그 다음에 펴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올 때 저항과 이렇게 올 때 저항이 다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피니쉬가 등을 안 폈죠. 지금 제가 등을 안 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니라 펴지게 전공까지 작용하게끔 허리 꺾이지 않게끔 엉덩이 계속 배 힘 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푸시업도 이제 한 발로 걸 수가 있어요. 한 발. 이걸 원핸드로 바꿔도 되고 그냥 이 TRX 같은 경우는 발에 걸기 때문에 바로 그냥 딱 두 개로 걸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높이가 너무 낮으면 안 되고 대략 무릎뼈 근처 근처 이런 높이가 되게끔. 한 발로 할 때는 약간 사선을 보여드릴게요. 다리, 그 안 건 다리는 마치 걸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가만히 유지. 이런 식으로 손을 모으지 마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손가락 끝을 꽉 누르셔야지 체중 지지가 다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손목이 덜 아프게 되고 힘이 더 출력이 잘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엎드린 자세이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 바로 이제 두 가지 더. 이 상태에서 시선은 발끝을 보고 발은 내 몸쪽을 가까이 오게끔 이렇게. 원래 이게 발등에 걸려야 되는데 발목에 걸리면은 조금 힘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딱 이 상태 일직선 이렇게. 너무 고개를 들게 되면은 뒷목이 이제 짧아지겠죠. 턱을 당겨서 몸이 일직선 이 상태로 갔다가 오게끔. 여기서 바로 이어서 이제 잭나이프 엉덩이 들면서 발을 당기기. 이렇게 골반을 뒤로 말아주면은 복부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냥 당기면은 별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말아서 복부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발을 걸게 되면은 이제 약간 완전 고정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똑같은 자세에서 힘이 좀 더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약간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변형이란 이 움직임의 축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항상 바로 확 들면 안 되고 등 펴고 배 힘 주고 발목 당기고 그대로 펴지게. 요거는 일반 플랭크와 동일한 거고 이 상태에서 이 움직이는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보다 이게 팔꿈치와 발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더 힘 많이 들어요. 이거 강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와서 잡아당기는 힘도 강하겠죠. 그러면은 힘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이걸 주먹을 치던 이렇게 하든 손바닥 받치던 이건 크게 상관없고 얘만 잘 펴져 있게끔. 등을 잘 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등을 펴고 있으면은 전거근에 계속 힘이 들어간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푸시업 뭐 이런 동작들 팔이 뭔가 지지하고 있는 상태 그때 계속 전거근이 일을 하게끔. 삼각근도 중요하고 회전근개도 중요하지만 전거근이 이 팔을 올리는 동작에서 거의 상당수 많은 일을 참여하기 때문에 잘 풀어주는 것도 엄청 중요하겠죠. 워밍업 할 때 다 나온 동작이에요.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건데 방금 한 거는 앞으로 엎드리는 플랭크, 이제는 옆으로 하는 사이드 플랭크 시리즈. 이것도 종류가 몇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사이드 플랭크 제일 쉬운 버전은 발은 돌아가면 안 되고 딱 이렇게 마치 옆으로 누워서 뒤꿈치에 엄지를 걸어서 이렇게 서 있다는 느낌이 나는 요 자세가 제일 기본인 뉴트럴이 되고. 자, 노멀하게 할 거는 발목에 집어넣고요. 자, 여기서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대고 피면 아 힘이 들어 광배가 힘들었다 느껴져요. 스스로 힘이 들어간 거 한번 확인하고 나서 요거 유지 그대로 손 짚고 들어서 요 발은 나란히. 보통 하다 보면 이게 돌아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란히 이렇게. 이게 가장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잘 된다 발목이 아니라 발가락 쪽에 걸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제는 한 발로 할 거예요. 보통 뭐 스텝박스라든가 벤치 같은데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공중에 띄워서 이제 사이드 플랭크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여기에 걸고. 이게 허벅지 안쪽에 운동이 엄청 많이 돼요.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발에 걸고. 어려우면은 발목.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더 짧아지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게 돼요. 발도 너무 이게 플란타 플렉션이 아니라 그냥 딱 중립 자세. 항상 세팅이 중요한데 펴고 누르고 힘을 잡아놓고 얘가 들어서 펴고 누른 상태. 이미 저는 여기 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만 그냥 뛰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만히 유지. 이거는 지금 여기랑 복사근하고 내전근 쪽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바깥쪽 똑같아요. 자세를 다 만들어주고 펴고 받쳐서 딱 줄에 먼저 다리를 대요. 일단 이렇게 대고 있으면 좀 쉽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이 발을 떼면 더 많이 흔들려요. 이런 식으로 막 엎드리거나 돌아가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게 정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더 들어가면은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팔을 든 동작 하셨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상태 그대로 이 손이 저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게끔. 그럼 제 몸은 지금 그냥 이렇게 회전만 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를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준 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타이머를 킨 다음에 각 동작들을 몇 초 동안 하게끔 몇 초 하고 몇 초 쉬고 몇 초 하고 몇 초 쉬고 그런 식으로 약간 서킷 형태로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수업 때마다 약간 좀 다르게 구성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동작 하나로 따지면 되게 쉬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하나만 따지면은 되게 쉬워요. 그냥 이런 이제 클라이밍 동작들을 타이머로 킨 다음에 시계를 보고 이 시간 동안 하세요. 그렇게 동작을 합쳐시켜요. 보통은 동작 하나는 되게 쉽지만 이거를 다른 동작들과 묶였을 때 아까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운동이 덜 되는데 아까 했던 이제 정적인 동작인 동작을 먼저 하고 이렇게 좀 빠르게 하는 동작을 이어가면은 좀 더 프로그램 구성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10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